안녕하세요, 유치성입니다. 자, 오늘 또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 카페 질문 내용인데요, 마캠 2023에서 그 포스트, 즉, 원호 가공을 할 때, 이제 특정 장비에서 IJK로 출력을 했을 때, 안 되는 그런 그 장비들이 가끔, 안 된다기보다도 오류가 뜨는 장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게 저도 얼핏 보기에 IJK로, 물론 이제 K는 잘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IJK, 그래서 I, 보통 I나 J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호 가공을 할 때, 시작 위치에서 보통 이제 360도를 돈다 그러면 뭐, I, 마이너스 원의 센터 위치가 X축에 뭐 마이너스 위치에 있다. 그럼 마이너스 5점 이렇게 출력을 하죠. G03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옆에 J라고 하는 것이 붙어요. J0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장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질문 내용 그렇습니다. IJK로 출력이 되는 것을 R로 출력되게 해달라 하게 하려면은 포스트 어디를 수정해야 되느냐 이건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이제 그 포스트 말고 이제 컨트롤 정의해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23인데 평면 보기에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뭐 동그라미 그려도 되겠죠.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는데 크기를 100짜리까지 그릴 필요 있을까요? 한뭐70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직경 70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해서 여기를 이제 포켓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선택을 하고, 포켓 가공. 그래서 대상 선택을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한번 선택하고 해볼까요? 원점을 선택하고, 그리고, 체인으로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8짜리 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 목록 내에서. 자, 안함 평앤드밀만 확인. 10짜리 선택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값으로 뭐 여유값을 들어가든 진입 형태는 헬릭스로 하고 10에 50%니까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진입 뽑기 그냥 그대로 주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10 정도 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좌표가 좀 눈에 거슬리니까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 Alt F9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호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경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원호 형태 색깔이 지금 직선하고 똑같이 돼 있으니까 빨간 색깔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움말은 필요 없는데. 여기서 얘도 빨간 색깔로 해서 원호 형태는 빨간 색깔로 하겠다라고 하고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빨간 색깔이 없네요. 자, 점 보기를 해볼까요? 점 보기를 했더니 지금 헬리컬이라서 생성이 안 됐다 이거잖아요. 여기는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진입할 때 진입할 때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원호 형태, 즉그 윤곽 형태로 진입하겠다. CW 공차값.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되네요. 왜안 나오지? 여기 얘는 조금 이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원호 형태 출력인가 뭐 선형 출력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죠. 이게 지금 G01로 출력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를 어디서 체크하는 부분이 따로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윤곽 형태로 진입하겠다. 진입 뽑기에서 어디에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여하튼 그게 문제는 아닌데.
아, 어딘가에 예, 원호형 대출은 별도로 나와 있던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측변면역, 바닥면역이 됐고, 아, 얘 일단은 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지원 눌러 보겠습니다. 자, 덮어쓰기 체크. 자, 코드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원호 형태로 나왔네요. 자, G03이고, XY 나왔고, Z. 그러니까 이제 헬리컬 형태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얘를 백플러스로 볼까요? 자, 백플러스를 보면 이 부위가 여기에요. 원호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요구하는 게, 이렇게 IJ로 나왔잖아요. IJ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R로 출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내려놓고, 보통 이제 IJK를 컨트롤, 이제 제어를 할 때, 여기 이제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오, 뭐야? 아, 이참이 이렇게 나오죠? 아, 멋있긴 한데, 지금,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머신 환경 설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MP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디폴트는 MP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컨트롤 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정의에서 원호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시작점에서 중심점 이게 이제 IJK거든요. 얘를 일단 R로 하겠습니다. 반경 체크해서 다 반경으로 할게요. 반경으로 하고, 반경으로 했을 때는 이제 4분점에서 분할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낫겠죠. 그리고 XY 평면에서만 하겠다. 뭐 지금 XY 평면 형태니까, 일단 이렇게 바꾸고, 코드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G1을 눌러서, 자, 지금 보시면 이제 IJK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R로 출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자, 희한한 게 여기는 지금 IJ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뀌었어요. 자, 여기는 바뀌었는데 그죠?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진입할 때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분명히 바꿨는데 안 바뀌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IJK 안쓸 거다. 그냥 계속 R로만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포스트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바꿔놨는데 이 진입할 때 지금 R로 출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지금 R로는 일반적인 경로는 다 R로 되는데 헬리컬로 들어갈 때 지금 R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럼 얘를 이제 얘도 얘조차도 R로 하고 싶다 그러면 포스트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포스트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에디터에서 열기 체크하시고, 이게 지금 2023에 포스트 파일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포스트 파일이 어딨지? 2023이니까 아무래도 문서, 공유 문서에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여기서 이제 포스트가 있나 보는 건데, 밀 안에 있나요? 없네요. 없죠. 얘는 지금 이제 안 보이는데요. 어디에 있냐, 여기가. 보통 이 안에 보면은, 쉐어가 있는데 없네요. 그러면, 쉐어라고 하는 게 공유라고 하는 뜻인데, 공유 위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에 들어가 보시면, 공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공용 문서에 보시면 2023 쉐어 마켓 2023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서 밀 안에 보시면 포스트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제너릭 판악 제너럴 디폴트가 있을 텐데요. MP판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 얘가 MP판으로 이제 포스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P판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면 이제 포스트 창이거든요. 여기에서 원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찾기에서 아크 ARC라고 입력을 해 보시면 아크 출력 형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풀 아크 앤드 헬릭스 뭐라고 돼 있는데 이건 됐고
여기 말고 이제 그 아크 형태 부분 출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기 패스. 아크 서클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어가 있는데, 얘도 패스. 아, 여기 있네요. PARC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렉트 아크 아웃풋, 원호 출력이죠. 선택하는 건데, 지금 앞부분에 나온 것들이 다 IJK예요. IJK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조그맣게 해서 여기 이제 R로 출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R로 출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는 IJK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if 문을 다 지워버리겠다. 아, 근데 이제 혹시라도 뭐 IJK로 사용하려면은 이 포스트를 백업을 해놓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괄호 있는 부분을 지우시고, 여기에서부터 아까 여기까지를 쉬프트 버튼 눌러서 클릭을 하셔서 그냥 다 지워버려요. IJK로 출력되는 내용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지워버리고 그냥 R로만 출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지원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포스트가 MP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고. 자, 기존에 이제 IJK로 나와 있었는데 얘를 누르시게 되면 맨 선두에 가서 보시면 R로 출력된 걸볼수 있죠. 이렇게. IJ라는 이제 방식으로는 아예 출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령 설정해서 IJK로 하겠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지금은 아예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IJK가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계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IJK를 R로 강제적으로 출력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에서 원호가공 시에 R로 출력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